나의 생명 되신 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 3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신 것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저희들을 입히시고 기르시는 우리 주님께 항상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은 날이날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으며 저 천국을 향할 때까지 달려가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이 서울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굳게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영광을 돌리며 주의 승리의 은사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를 받들어 나가는데 부족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국제대안학교도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지자로 주의 제자로 주님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하며 열심히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다하여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사동에서도 주님께서 서울교회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하늘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큰 능력 안에 저희들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서울 대교회가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도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김진 목사님 성경 봉독 좀 해주세요. 여기서 79편 시편 13절 한 절만 짧지만 해주세요. 13절 한 절 79편.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I mean, we have three different kind of a context here from verse 13 of Psalm 79. 시편 79편 13절에는 세 개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we are all your people. And you are my or you are our shepherd. 당신은 우리의 목장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여기 첫째고 두 번째는 we are praising to the Lord and we are thanking to the Lord.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또 세 번째 말은 we're gonna send out all the message to the all the generation after generations after us. 우리 후대에 영원히 당신의 영광과 영화로움이 전파를 우리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와, 오늘 세 가지를 어마어마한 주제를 했는데 하나는 we are your people. 우리는 다 당신의 백성이면서 또는 you are my You are our shepherd of this all the field of sheep. 모든 양들의 목장에 목자 되신 분이 당신이시고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so we are praise the Lord all ever and ever and for everlasting.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며 세 번째는 but also we gonna send all the proclamations for your glorification or glorifying. 당신의 영화로움을 after generation after generation 후대의 영원한 세대에 걸쳐서 당신의 영화로움이 퍼져나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오늘 여기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begotten only Son and love of Father, communion of Holy Spirit now here local church, 서울대교회 and the 국제대안학교, the people subscribe YouTube channel S007S, C007C, B007B, and A007A as well,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보고 있는 서울대교회 식구들과 국제대안학교 식구들과 제니 패밀리와 제니 어머님과 또 된장 고추장 모든 동역자들과 이동교회와 서울대 건강협회와 또 우리를 돕고 있는 수많은 주의 천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